그 빨간 운동화를 갖고 싶은 집착은 느꼈지? 그러면 내가 나한테 그걸 사주는 거야. 자, 그걸 사주고 받는다고 생각해. 어떤 마음으로?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는 무슨 뜻이야? 그냥 가질 수 있는 건데 못 가졌어. 그렇지. 별거 아닌데 가지면 안 된다고 네가 너한테 그런 거야. 전시의 이유, 그 그림에 대한 집착이 있어가지고. 집착 느껴, 그럼. 느껴, 가지고 싶은 집착. 느끼니? 집착이 올라오면 느껴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버려. 그러니까 딸려가지. 자꾸 그 생각만 나지. 봤으면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왜 붙들고 있어. 그림 전시회 끝난 지가 언젠데 너. 진정 미친 것이냐? 진짜. 딱 올라와서 집착이 올라왔을 때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하고 살만한 자격이 되고 능력이 있으면 사버리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딱 내려놔 느끼고. 네가 그림을 벌써 보고 나한테 리딩 받고 하면 끝난 거 아니야. 그치? 자, 집착이 납니다. 집착이 납니다. 가지고 싶은. 가지고 싶은. 집착하는 마음이 납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납니다. 느껴져? 얘 봐, 집착 올라온다고 했잖아. 지금 몰라? 안 느껴져? 몰라, 지금. 집착이 뭐야, 이래. 날마다 집착 올라오면 너 버리고 딸려갔을 거야. 평생 살면서 네가 뭐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이런 욕구, 그게 집착이야. 알고 보면 집착 없으면 여러분 죽어. 집착 하나도 없어. 그럼 먹고 싶지도 않아. 움직이고 싶지도 않아. 뒤지는 거지. 꼭 필요한 본능이란 말이야. 식욕, 성욕, 수면욕, 이게 전부 집착이야. 그치? 그럼 네가 이제까지 살면서 먹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그거 올라올 때마다. 엄마가 잘 허용을 안 해줬어. 에? 안 돼. 하지 마. 주로 어떤 걸 안 돼 있는지 내가 엄마야. 네가 얘기해봐. 그냥 싫어. 그냥 다 포기했어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할까봐. 엄마 힘들게 할까봐. 근데 네가 했던 거 얘기해봐. 어떤 걸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 엄마 뭐 사줘 뭐 이런 거. 어떤 거 사달라고 했어? 얘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엄마 힘들까 봐. 얘기한 적 있잖아. 봐, 안 하려고 그래. 집착 얘기를 해. 야, 오빠 사줘. 나도 사고 싶어, 엄마. 사줘. 자, 느끼면서 얘기하나? 집착을? 그냥 슬픈가? 서럽기만 해. 싹 다 버리고 얘기해. 그럼 가질 수가 없어. 마음을 써야 갖는 거야. 마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써야 돼. 근데 너는 다 버리고선 헛개비가 얘기해. 서러워서. 당연히 너 안 못 가질 걸 알고 얘기해. 그럼 어떻게 갖겠어? 네 마음을 인정 안 하면 하나도 못 갖는 거야.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안 줘서 못 갖는다? 여러분 잘 들어봐. 처음에는 갖고 싶어 엄마. 그런데 그 갖고 싶은 마음을 엄마가 이해를 안 해주면 처음에는 엄마가 안 줘서 못 갖는 게 돼. 근데 계속 그 상태로 살면 자기 갖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버려. 어차피 안 들어줄 거지? 하면서 버려. 그러면 엄마가 안 사주고 내가 살 능력이 있어도 못 사. 그래서 우리 엄마들 보면 돈이 많은 어머니들도 보면 자기 거 못 사. 갖고 싶은 자기 마음을 이해를 안 해줘. 더 심하면 자식도 이해 안 해줘. 그냥 돈만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그냥 죽어. 아무것도 못하고. 너가 딱 그 짝이야 지금. 응? 너를 위한 걸 하나씩 사기 시작해. 그걸 느끼면서 얘기해주고. 네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 근데 갖고 싶은 거 뭐가 있어? 얘기해봐. 그 그림 사고 싶어요. 딱히 없는데 지금. 그림은 너 비싸서 못 사는 거 아니야? 집에 팔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집 팔으면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 네가 작지만 너를 위해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 비싸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작은 거라도 네가 진짜 원하는 거는 그거를 선물해주면 네가 되게 행복해져. 가질 자격 있는 네가 돼. 자, 뭐 갖고 싶어? 자동차. 그것도 작지 않네. 얘는 주로 큰 것만 갖고 싶구나. 당장 너한테 당장 해줄 수 있는 거. 네가 갖고 싶은 거. 신발. 어떤 신발? 멋진 신발. 멋진 신발이라고 얘기하면 어때? 운동화야?
운동화, 편하고. 무슨 색깔? 그냥 검정색 아니 색깔. 흰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튀는 걸로. 튀는 거로. 빨간색. 빨간색도 좋고 튀는 걸로. 캔버스야 가죽이야? 캔버스. 캔버스. 신발 끈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 거로. 자, 떠올라. 빨간색이야. 여러분도 느껴봐. 빨간색이야. 캔버스 천으로 된 운동화야. 그리고 이렇게 묶어. 끈이 있어. 그치? 떠오르지? 그치? 예쁘지? 응. 목이 위로 올라왔어. 목이 없는 거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자, 떠올려봐. 예쁘지? 예쁘지? 네. 운동화를 갖고 싶은. 운동화를 갖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마음이 납니다. 운동화를 갖고 싶은. 운동화를 갖고 싶은. 집착이 납니다. 집착이 납니다. 느껴져? 이제 심상화하니까 느껴져. 하도 버려갖고 느껴지지도 않아. 뭘 갖고 싶으니. 근데 이렇게 심상화를 하면 느껴져. 여러분 집착을 버리는 게 아니야. 인정하는 거야. 인정해서 집착이 소멸된다는 얘기는 현실화된다는 얘기야.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게 온다는 얘기야. 근데 너는 그냥 버렸어. 인정한 게 아니야. 집착을. 인정해서 소멸된 게 아니라 네가 그거를 다 버려서 그 집착이 맨날 올라와. 야, 그림 갖고 싶은 집착이 언제 저게 내려갔어야 되는 건데. 끝난 지가 언젠데. 자, 그 빨간 운동화를 갖고 싶은 집착은 느꼈지? 이제 가지고 싶은 집착을. 그러면 내가 나한테 그걸 사주는 거야. 그 정도는 사줄 수 있잖아, 그치? 자, 그걸 사주고 받는다고 생각해. 어떤 마음을 나와?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는 무슨 뜻이야? 그냥 가질 수 있는 건데 못 가졌어. 그렇지. 별거 아닌데 가지면 안 된다고 네가 너한테 그런 거야. 작은 걸 먼저 가져야 큰 걸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야. 네 상황이 변하는 거야. 근데 조그만 것도 못 가지게 했어. 엄마가 안 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을 하는 엄마 아빠들은 정신 차려야 돼. 애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 안 되지. 하지만 애가 원하는 거 무조건 안 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야. 적당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엄마가 무조건 안 해줬어. 그러니까 너는 포기했어. 갖고 싶은 걸. 그럼 인생이 재미가 있어? 갖고 싶은 걸 다 포기해서 못 가지게 되면 꿈이란 게 뭐야? 원하는 걸 갖는 건데. 꿈도 안 꿔. 지금 내가 빨간 캠퍼스 운동화를 심상화한 건 꿈을 꾸라고. 모든 게 이와 같아. 정확하고 세밀하게 갖고 싶은 걸 생각할 때 가질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정확하게 꿈꿀 수 있어야 돼. 집착했을 때 정확하게 쓰고 확 쓰고 쓰고 바로 버릴 수 있어야 돼. 근데 너는 아예 떠올리지도 못하고 갖고 싶은 생각도 못하고 그럼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어? 네가 너한테 무언가를 해주는 게 인생이야. 여러분 인생은 이 몸뚱아리 갖고 왜 태어났어? 나란 인간을 갖고서 어떤 모습을 만들까? 내가 어떤 마음을 쓰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존재로 인식되면서 사람과 소통할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안고 눈을 보고 어떤 말을 해주고 이렇게 내 인생을 꾸며가면서 사는 게 내 삶이야. 그게 재미가 있는 거야. 어릴 때 소꿉장난이랑 같은 거예요. 마루니 인형. 그거 갖다 옷 입히고 여러분이 주방기구 다 있대? 소꿉놀이에서 뭐 먹고 옷 입히고.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하는 거야. 너를 이런 청바지 입히고 빨간 캠퍼스 운동화 신키고 오늘은 뭐 먹여줄까? 칼국수? 돈 더 있어? 아 그럼 스테이크. 이렇게 먹여주고. 자, 이만큼 먹여줬으니까 너 일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래. 해야지. 해야지. 그래야 또 스테이크 다음에 더 좋은 코스를 먹잖아. 그렇잖아, 그치? 그리고 머리도 이제 딱 예쁘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 그래서 또 돈 벌으면 이번에 너한테 뭐 해줄까? 원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에게 뭘 주고 싶어. 그러면 선물을 제일 뭘 주고 싶어. 그럼 그걸 생각하고 골라. 재미있어? 이게 인생이야. 근데 너는 그런 인생을 다 포기하고 갖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하고 싶고 먹고 싶은 먹고 싶은 집착을 인정해 주지 않아. 인정해 주지 않아. 날마다 다 빼앗긴 아프고 힘들고 서러웠습니다. 서러웠어. 인생에
인생에 재밌고 이쁘고 맛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많이 주고 나누고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아파요. 주지 못하고 받지 못한 아픔을 보는 것이 두려워요. 엄마가 갖지 못하게 했어, 그치? 남들과 나누는 거, 주는 건 어땠어? 주는 건 그냥 그대로 줘요. 너 자신한테 인색하게 했구나. 가지면 안 된다고. 다 빼앗긴. 자격 없는 여자의 아픔이. 두려워요. 빼앗긴 여자의 아픔이. 두려워요.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이 약자 마음을 여의주를 괴롭다고 다 버리고 살아 날마다 빼앗기며 아프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자격 없는 마음으로 수치스러운 존재로 살았습니다. 이야기도 남존엽인데? 오빠는 사주고 너는 안 사줬지? 네. 남자는 가져도 되는데 여자는 안 돼. 아우, 너는 아마 돈 있어도 너를 위해서 못 살 거야. 엄마가 그랬지? 엄마가 남편이나 오빠 거는 사도 너나 자기 거는 못 샀을 거야. 여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삶이라는 게 자기 능력 한도 내에서 과분하지 않게 가지고 싶은 것도 갖고 주고 싶은 것도 주고 이러고 사는 거거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못하네.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을 느껴야 그 약자가 죽어야 네가 가지고 싶은 마음 인정이 돼. 가질 자격 없다고 하면서 빼앗는 가해자가 있어. 엄마가 가해자 역할을 했어. 뭘 가져 네가 이러고 다 빼앗았거든. 그래서 네가 빼앗긴 아픔이 너무 두려워서 그걸 보면 두려워서 인정을 못하는 거야. 여자라서 가지면 안 된다고. 다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이 약자를 인정하지 않아. 날마다 이 마음 올라오면 다 버리고 고집 부리며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끌려다니며 가질 자격 없다고 두려운 약자로 살았습니다. 다 빼앗긴. 자격 없는 여자의 아픔이 두려워요. 너 평소에 편두통 없니?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 네. 뇌가 정말 다 빼앗긴 여자의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접니다. 가질 자격 없다고 날마다 내 여자에게 빼앗는 가해자 마음이 바로 납니다. 내 가해자 마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빼앗는 가해자 마음이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자, 몸의 에너지는 느껴집니까? 네. 온 수치밖에 안 나가네, 막 온통 온몸으로 수치 나가는 건 느껴져요? 네.
손바닥, 발바닥은? 발바닥. 손바닥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등은 어때요? 등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일 많이 반응하는 게 어디예요? 무릎하고 발바닥. 무릎하고 발바닥? 무릎에는 왜 젊은 애가 관절염이 있어? 20년 전부터 아팠어요. 20년 전부터? 관절염이 있네, 가해자가. 그리고 온몸에서, 등짝에서, 심장에서, 뇌에서 수치가 온몸으로 나가요. 하도 수치 줘서 너를. 뭐라고 수치 줬냐? 너 가질 자격 없어. 갖지 마! 이렇게 빼앗았어. 그 빼앗는 가해자 마음이 엄마 같지만 사실은 네 속에 있는 똑같은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안 사줘도 그 다음에는 네가 못 사잖아. 가지고 싶은 거 떠오르지도 않아요. 얼마나 버렸는지. 가지고 싶은. 가지고 싶은. 집착이. 집착이. 납니다. 납니다. 이제 알겠지? 느껴지지? 자, 숙제 있어. 갖고 싶거나 먹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응? 그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야. 알겠지? 네. 그리고 그림은 네가 갖고 싶으면 대신 굿즈를 사면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일단 굿즈를 사서 가진 다음에 네가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돈 벌어서 가지면 되잖아. 알겠어? 네. 그리고 하나 팁을 주자면 네가 뭘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거를 하기 전에 그 집착을 느껴줘야 돼. 그걸 딱 먹고 싶다 할 때 그냥 가서 먹지 말고 예를 들어 라면이 먹고 싶다를 해도 너구리인지 신라면인지 짜파게티인지 생각을 해. 그 다음에 그걸 끓이는 과정과 끓이고 나서의 모습, 맛 이걸 먼저 마음으로 다 느껴. 알겠니? 네. 충분히 마음으로 준 다음에 먹어야 돼. 왜? 너는 그냥 먹는 놈이 집착을 안 느껴. 안 느끼고 그냥 허겁지겁 먹어버려. 그리고 네가 지금도 운동화 살 때 그냥 아무거나 가서 보고 사자 이러지 마. 먼저 사러 나가기 전에 아 빨간색, 흰색, 노란색 어떤 걸 살지 결정하고 이 재질은 뭘로 할지 심상화해서 떠올려. 그런 다음에 가서 사. 알았지? 네. 한동안 해야 돼. 왜 마음을 너무 버리고 산 사람은 마음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마음을 인정해. 마음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네가 마음을 심상화를 잘하게 되면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네가 딱 그렸던 그 똑같은 운동화나 라면을 보게 돼. 나가서 딱 그게 나오는 걸 보게 돼. 아, 네 마음이 현실을 창조하는구나 알게 돼. 그걸 알아야 네가 실망하지 않아. 네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마음이 중요하지. 네 마음이 달라고 하지 않아서 네 현실이 이렇게 못 받는 현실이 온 거지. 헤라님도 처음에 일 시작하기 전에는 어땠어? 빚쟁이에다 아무것도 없었어. 거지였거든. 몸도 아프고. 내 마음을 바꿔서 현실이 바뀌는 거지. 네 현실을 집착하고 마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이 집착하는 마음 올라올 때 이거 느껴줘야 돼요. 여러분 느껴주나? 나는 집착을 느껴주는 줄 알았어. 안 느껴주더만 집착 올라오면 있잖아. 버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딸려가서 해버려. 그림 사고 싶어 사버려. 이러면 끝나. 그게 아니지. 느껴야 되는데. 천천히. 못 사더라도 느껴야 되는 거야. 그럼 가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안 느끼니까 그림에 대한 집착이 안 떨어지는 거야. 거기서 얼마나 리딩 받고 가졌잖아. 마음으로. 그치? 충분히 갖고 이것저것 가져보고 나한테 진짜 필요하고 이런 걸 모셔가는 거거든. 근데 너는 그냥 그 집착이 안 떨어진 거야. 그 집착하는 마음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천천히 느낍니다. 집착 다시 느껴볼까? 가지고 싶은. 가지고 싶은. 먹고 싶은. 먹고 싶은. 하고 싶은. 하고 싶은. 입고 싶은. 입고 싶은. 집착이. 집착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제 느껴지지? 천천히 느끼는 거야. 생활 속에서 버리지 않고. 습관적으로 올라오면 버려요. 집착을. 집착은 인정할 때 진짜 그게 분리되고 버려지는 거야. 버려진다는 얘기는 그 에너지가 사라져야 되는데 집착을 그냥 버리잖아. 나쁘다고? 그럼 이만해져요. 집착이. 날마다 집착과 싸우게 돼. 번뇌 망상에 시달리는 거지. 알겠어? 그리고 집착을 쓰면 쓸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돼? 느끼고 쓰면 쓸수록 이게 세죠. 그럼 집착은 뭐예요? 이렇게 가져오는 힘이야. 세상으로부터. 내가 그 힘이 세야 이걸 가져오는데 너는 하도 버려서 아예 힘이 없어. 하나도 못 가져오지. 서럽기만 해. 갖고 싶어요. 이래 서러워. 쓰면 쓸수록 이 에너지가 점점 세진다. 세져서 나중에는 네가 원하는 그림도 가져올 수 있어. 오케이? 네. 그리고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서 되길 바래? 하늘에서 그냥 공중에서 떡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입 벌리고. 그러면 안 되겠지? 네.
오케이.